안녕 하세요, 테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베스트 웨스턴, 여긴 샌드바라고 하는 리조트인데요, 막탄 이 샌드바 베스트 웨스턴에 왔습니다. 샌드반 바로 옆에는 저렇게 솔레아 리조트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샌드바 리조트는 솔레아의 구 건물이라고도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스트 웨스턴 샌드바라고 그냥 할게요. BW라고 하는데 그냥 샌드바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네, 이 샌드바는 솔레아랑 같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가 호텔이에요. 지금은 되게 밤이라 현재 시각이 9시 10분 정도 넘은데요. 아, 해먹. 이런 해먹 있는데 참 좋더라고요. 저 위에 보이시죠? 여기가 솔레아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가 샌드바입니다. 그래서 보통 두 분이 오실 때 샌드바를 이용하셔도 되는 게, 샌드바에 예약을 하시면 솔레아도 같이 모든 게 다 가능하세요. 와, 해먹. 해먹 이런 거 있으면 진짜 좋아요. 이거 편해가지고 재밌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이제 수영장이 있어요. 수영장. 와, 다 솔레아로 수영장 이용해서 그런지 여기는 좀 엄청 귀엽네요. 비치 의자들. 여기가 그리고 수영장입니다. 오, 수영장 커. 화이트 샌드보다 큰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저 위가 뭔가 신나는 것 같아요. 저기 좀 이따 가봐야 되겠다. 뭔가 신날 것 같은 저 위. 비치 의자도 있고. 저는 내일 호핑 투어를 떠나기 때문에 아마 오늘 저녁엔 수영을 안 할 것 같아요. 다시 로비로 향해 가겠습니다. 체크인 했습니다. 체크인 했고 지금 4층이라 4층에 가고 있어요. 엘리베이터는 무슨 그냥 한국 아파트 엘리베이터? 소리도 똑같아. 띵동. 412이기 때문에 저희는 오른쪽으로. 오, 이게 이렇게 벽이 다 이렇게 뚫려 있어요. 괜찮 신기하네. 이뻐 이뻐. 막탄 마을이 보이는 뷰입니다. 409. 국도가 이게 바로 달려 달리죠. 412. 잠시 여기 앞에 좀 보여드릴게요. 저쪽 뭐지? 딴따란따. 딴따라다다. 카드를 꽂고 불을 켜면. 오, 오, 이뻐. 어, 위에 선풍기 돌아가. 저 진짜 무섭긴 한데 안 흔들리네요. 와, 좋아요 좋아요. 벽에 TV까지. 와, 에어컨에다가 이 위에 천장에. 그리고 침대가 무엇보다 너무 깔끔해요. 와, 우리 민박집이랑 비교된다. 화장실 욕조가 있을 건지. 아, 욕조는 없어요. 아, 아쉽네. 욕조는 없고. 아, 근데 냄새가 되게 좋아요. 지금 화장실 냄새가 이렇게 대판이. 굉장히 많이 넣습니다. 저 다 지금 체조가 있어요. 안녕. 옷장입니다. 아, 옷장 속에 금고도 있어요. 금고도 있고. 이게 미니바 같은데 한번 열어볼게요. 미니바에 아무것도 없구나. 개인이 챙겨 놓는 걸로. 아, 미니바 패키지 달려 있네. 미니바 패키지인데요. 나가라야? 나가라야 처음 듣는 거고요. 라이트바, 레귤러 비어. 뭐 되게 있긴 해요. 근데 저 속엔 없다는 거. 나중에 찰 주무는 거 아니겠죠? 내가 다 먹었다고. 물, 컵, 커피포트 그리고 이거. 뭔지 모르는 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닫아놓고 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왜 안 열려? 아, 역시 사람은 머리를 써야 돼. 그래도 안 열리는데? 아, 두 개였어요. 설통 보안. 오, 우와. 어, 여기 라이트가 어디지? 라이트가 안 켜지네. 저희는 라이트 안 켜져서요. 저 옆집은 켜져서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테이블 하나와 의자 두 개 그리고 수영 장비입니다. 오, 이뻐. 와, 이쁘다. 바람이 되게 세게 불어요. 아, 너무 좋다. 여기 시원해서. 이거 밑에 수영장인데, 수영장. 아, 저기 솔레야. 이렇게. 어, 저기 워터파크처럼 돼 있어요. 튜브가 있는데 저게 요즘 생겼다는 그 솔레야 그건가 봐요. 보이시죠? 제가 내일 아침에 자세히 찍어보겠습니다. 제 육안으로는 잘 보이는데. 어, 그리고 저 뭐지? 어, 이거 한국 무슨 호수공원에 있는 건데? 오리? 무슨 덕이라 하던데? 베이징 덕은 아니고. 이 뭔 개소리야? 그리고 저기 멀리서 쭉 바다입니다, 지금 바다. 아, 너무 시원해서 좋네, 시원해서. 시원해서 좋은 거 인정. 와, 이쁩니다, 이뻐. 저는 그럼 좀 더 놀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금 이제 체크인하고 여기 솔레야 쪽 가보고 있어요, 솔레야. 세야! 오빠 이거 찍어보고 싶어. 아, 역시 좋아요. 아, 좋은 해먹이다, 이거. 되게 크네. 아, 누가 저 모자 좀 부어줬으면 좋겠다, 세이야. 지랄하고 자빠졌네. 하지만 내가 주워야지. 모자를 쓰고 다시 솔레아로 가보겠습니다. 헬로. 이 빛바를 자연스럽게 받게 해주네요. 이게 샌드바랑 솔레아랑 같이 이동이 가능한 그 부대 시설을 같이 이용해도 돼서 참 좋아요. 굳이 뭐 따지면은 둘 다 좋지만. 와, 요 공업이 놀라. 솔레아. 바로 수영장 있어. 수영장. 저희는 내일 솔레아도 인스펙션 해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여기 호텔은 되게 손님들이 많아요. 제가 정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솔레아입니다. 솔레아 리조트고요. 와, 수영장을 더 만드네. 와, 굉장히 수영장이 많아요. 저 밑에까지 있고, 이 위에도 이렇게 있고. 와, 진짜 이뻐요.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와, 밑에는 수영장도 그 놀이터 같이 돼 있고 저런 것도 있습니다. 저는 좀 특별한 비치 의자. 이게 지금 청소하고 있다고 나쁜 냄새 날 수 있으니까 비키라고 하네. 와, 좋다, 진짜 좋다. 살짝 미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좀 시끄러워요, 여기 지금 청소기 들리고 있어서. 와, 요런 의자. 저희 지금 미니바입니다. 와, 눈이 부셔, 눈이 부셔. 미니바에 원 플러스 원 해피아워도 있대요. 여기 많이 이용해야 되겠다. 원 플러스 원 하면 밖에 가격이랑 비슷한가? 해피아워는 2시에서 5시 정도? 와, 미치게 이쁘네. 그럼 가격을 보러 가겠습니다. 네, 가격이 이렇네요. 왜 맥주는 없는 거였지? 맥주는 없어. 맥주가 없어. 맥주가.